김치 와우. 이거 하고 이제 그럴까요? 은주는 입에 확 집어넣어버릴까요? 나 맨날 먹었는데. 자 요거 누나 확 넣어줘요.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아니 그럼 밥이야. 김치 엄마 오늘 다 섭취하잖아. 아니야 밥 안 돼. 밥은 이제 전혀 안 돼. 아 그만 먹어? 밥 안 돼. 야 밥 안 돼. 우와. 우와. 호동이는 밥 먹는 소리 없어. 괜찮아.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파김치 중에 가장 맛있어. 와. 아까도 나만 안 주는 거야. 아니 자기는 맨날 먹으니까. 아까도 형님 혼자서 챙겨 드시고 계세요. 와. 국산 고사리. 아까 멜리베이 공짜로 떠줄 수 있는 거잖아요. 살이 찌죠. 그러니까. 뜰 수밖에 없어요. 간과 양념의 최고. 훌륭하다. 와 진짜. 뿌르빵. 이거 매일 먹는 거 아니야? 밑반 살고. 어우 대단해 보이지. 기다려봐. 내가 묵은지도 줄라니까. 내가 확 다 먹여볼게. 몸에 묵은지도 있어. 몸에 묵은지도 있어. 먹었다. 역시 묵어야지. 진짜 잘하셨다. 지훈아 너 웃긴지 처음 알았어. 그냥 저런 말로 할까요? 아 그래. 지훈아 너 사들지 마라. 이것이 요것이 전라도의 그 묵은지요. 입 딱 벌려. 야. 오빠. 신맛이 싹 올라올라 그랬을 때쯤에 그 양념이 오빠 이거 잠깐만 이거 덮개예요. 네. 덮개. 괜찮았어. 아니야. 너네 신랑 허물나게 살아가는 거야. 우리 이 필기 제목으로 고마웠다며. 아따 오빠 덮개를 먹여. 그러면 신랑 챙기는 거 봐. 이런 거 좀 해. 아따 친구 너도 좀 챙겨줬어? 알았다 함께 기다려 보란께 그냥 원래 전라도는 깡탱이 김치가 최고요. 아. 우리 덕일 빵을 먹어보라니. 먹어야? 먹어요. 대걸빵이 맛있지? 아, 딱 김치는 대걸빵이 맛있구나. 왜 대걸빵? 맛이 안 와서. 맛있게 와, 이거가. 그 맛이요. 그래, 이제 한 입 끼지로 해버릴란께? 정정식이 뭐단가? 홍어사합. 아니, 기자 그냥 시작해봐라. 네, 자 문제 드릴게요.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것을 유난히 좋아해 이것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며 이것을 가져온 종신. 사람에게 검은 고양이. 나 그거 생각했는데. 바로 충고하는데. 그 가져온 사람에게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꾸어졌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유이, 맞춰도 돼? 포도주? 있어봐. 딱 먹고 그만. 삼아. 땅콩. 왜요? 야. 같은 무게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밀도로. 왜 물어보는 거야 대체? 네로 황제가 이걸 좋아하셨대요. 많이 드셨대요. 네, 이것 왕이라고 불렸어요. 근데 그거 아닐까요? 되게 작은 양에도 귀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금이랑 바꿨지. 뭐 생각해보세요.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. 어덩! 토마토. 네? 토마토 뭐예요? 토마토. 토마토요? 토마토. 태풍? 토마토. 토마토. 바나나. 굉장히 뭐야? 몸에 좋고. 네로가 어디 왕이라고요? 로마요. 로마 왕? 로마? 로마 이탈리아. 이탈리아 백 아니야? 백? 마카로니 백 미쳐가지고 황제가 갖고 오면 금이랑 바꿔주고 아! 중심 맞춰도 돼요? 어렵다 왜 자꾸 금이면 이게 좀 노... 금이랑 굴 보면 이게 좀 이제 교만해졌어 지원! 귤?
왜? 왜? 얻어!